feeling all lost in the waves now. Taking me over, making me older, making me doubt what I say now. Monsters in my head, yeah, they keep on calling. Never ending, till the moment you walked in. You've got this hypnotic effect when you're next to me. One look and you help me forget I was on my knees. Oh, you got... 네, 제비 부부는 지금 둥지를 완성하고 예, 신혼집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예, 지금 제비 부부가 저 개구리 개구리는 지금 짝이 아직 안 왔나 봐요. 계속 우네요. 네, 제비가 이제 알을 낳을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금슬이 워낙 좋아서 네 기대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작년에 마당가에 양귀비가 한 세네 개 있었는데 올해는 뭐 씨가 떨어져가지고 겁나게 많아요. 네, 청운제 양귀비 분양합니다. 필요하신 분들 오세요. 3년생 은행나무를 바닷가에 좀 심었습니다. 이게 이제 얼른 좀 커서 가을에 노란 은행잎을 좀 보고 은행도 좀 따놨다가 겨울밤에 네 화목날라에서 구워먹고 그러려고 은행나무도 얻어다가 심었습니다. 네, 해바라기입니다. 작년에 해바라기 꽃을 아주 행복하게 봤는데 꽃을 따서 말렸었죠. 올해 좀 심어보려고.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네요. 씨가 떨어져서 마당가에 전부 해바라기 아주 밭이 됐어요. 네. 새들이 해바라기 먹는다고 막 뭐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먹어도 예,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 네, 할미꽃입니다. 야생에서 나는 네, 할미꽃인데요. 지인분께서 할미꽃을 좀 주셔서 청운제 마당가에 심어봤습니다. 할미꽃인데 반말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 예, 이분들께서는 월동이 예, 되십니다. 할미꽃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겸손해집니다 제가. 네, 매발톱도 아주 이쁘게 예, 폈습니다. 여기 밑에도 계속 지금 피려고 꽃주머니가 부풀어 있어요.
간단하게 먹어볼 겁니다. 열무김치, 드릅장아찌, 그 다음에 머윗대 장아찌, 파김치, 그리고 돌김입니다. 국 대신해서 동치미가 있고요. 네, 저 혼자 또 맛있게 먹어서 죄송합니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청운제표 비빔밥입니다. 비빔밥 김밥. 비빔밥 김밥. 이제 감나무에서 초록잎이 나고 있어요. 온통 막 다 초록이라 너무 좋아요. 눈이 아주 시원해집니다. 이제 이러다가 금방 또 뭐 여름 온다고 그럴 것 같아요. 막걸리. 잘 얼은 냉식전 맛있게 드시겠습니다. 아, 시원하다. 아우, 시원하다. 이거 두 대전 먹으니까 배부르네. 맛있어요. 네, 여기는 지금 서산 한우목장인데요. 예전에 1960년대에 김종필 씨가 한우목장을 조성을 했다고 그래요. 그 후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국가에 환수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농협에서 한우목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시수소를 이쪽에서 개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산 한우목장에는 약 3,000마리의 한우를 사육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오늘 밖에 나가서 촬영을 좀 하고 왔는데요. 낮에는 완전히 여름날 같아요. 너무 더워서 네, 그늘을 좀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한 것 같아요. 아직도요. 네, 오늘은 네, 우리라고 글씨를 써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작은 글씨로 함께 걷는 우리라서 좋다, 함께 웃는 우리라서 참 좋다라고 글씨를 써놨습니다. 초록잎과 바람이 만나서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 햇살과 나뭇잎이 만나서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함께 할 때 그 아름다움은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혼자서 충분히 아름답고 빛날 수 있지만 누군가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누군가가 곁에 있을 때 시너지를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곁에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누가 있나요? 그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혼자가 아닌 우리였습니다.